이겁니다. 빠밤. 수갑이야. 우와, 꽂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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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꽂았대. 오케이. 왔어, 왔어. 걸렸어. 돌도. 돌도, 돌도 걸렸대, 돌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캠낙새끼 핫도그앤 똘리오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제가 여기 개발한 38포인트 38포인트 내양에 동강파재 내양에 있는 38포인트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처음에 여기 와서 제가 포인트에서 돌돔을 할 때 그냥 거치대를 놓고 했잖아요. 바로 그날 47인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큰 것들은 설 걸려서 빠졌어요. 자, 이유인 즉슨 뭐냐면 영상에서 확인해 보실까요? 2번째! 왔어, 왔어, 2번째! 왔어, 핫도그 왔어, 핫도그 왔어! 왔어, 왔어? 아, 빠졌다, 씨발! 빠졌어! 씨발! 뭔데? 돌돔, 돌돔. 돌돔이야? 돌돔. 오! 오! 뭐야? 뭐야? 입질이야 방금? 어, 봤어 지금? 난 네가 지금 건넨 줄 알았어. 어머 씨발. 뭔데? 받았어? 어. 손님 맘님 어서 와요. 우와! 우와! 걸었다. 걸었어? 걸었어. 걸었대 걸었대 걸었대. 오, 갑자기 끌고 왔어. 우와, 약해 보였는데. 우와. 대박. 보셨죠? 자, 때리면서 낚싯대가 들려버리니까 텐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돔은 쭉쭉쭉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설 걸리고 바로 앞에 모래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여기다 거치대 설치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뭐 말뚝이 박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돌돔은 아무래도 거치대가 설치돼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한 게 렉스턴 스포츠를 돌돔 전용, 낚시 전용 피싱카로 튜닝하기로 했습니다. 자, 방법 어떻게 하나? 보시다시피 저희 위에 하드탑이 있는데 자,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이겁니다. 빠밤. 수갑이야? 수갑이네요, 여러분. 보십시오. 특이한 수갑이네. 자, 기성품 같죠? 기성품이 아닙니다. 저희 그 시청자분 중에, 팬분 중에 요런 걸 취미로 하시는 분이 있었고 이렇게 직접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해갖고 자, 어떻게 설치할 거야? 바로 이 놀바에 설치합니다. 놀바에. 빠밤. 놀바에. 설치하면 간단한 거네. 자, 해볼게요 지금부터. 네, 여러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신개념 돌돔 원투. 자, 들기 위해 차위하는 낚시. 고무를 고무판도 보내주셨기 때문에. 아, 고무판도. 고무판을 이렇게 재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진짜 잘 만드셨다. 진짜 기성품 같아. 끝장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보세요. 반이 분류가 되네. 이렇게 이렇게 이만큼 요 잘라서 굳이 닫을 필요가 없어요. 굳이 닫을 필요가 없대요. 자, 이렇게 잘랐어. 자, 이렇게 이렇게 딱 대고 오케이. 됐죠? 오, 끝에 부분에 끝에 부분에 끝에 부분에 대고 자, 고무를 대요. 요렇게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죠? 네. 그리고 나서 여기다 조입니다. 오늘 기대되네요. 오늘 낚시가. 이 롤바가 겁나 튼튼해요 여러분들. 대물만 나오면 끝장나는 거야. 자, 이제 조이기 들어가야죠. 렌치도 귀여운 걸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낚시 돌돔 원투 하시는 분들은 어떤 느낌인지 알 그치. 거야. 핫동님이 어떤 느낌을 제작했는지 딱 필이 오죠. 미리 빡. 그리고 방파제에서 요새 테트라에서 낚시 못 하잖아요.
채채를 넘기면 되는 거야 이걸로. 채대놓고 이거는 그럼 계속 이렇게 달고 다니면 되겠다. 굳이 뺄 필요 없네. 그죠? 여러분 녹슬지 않는 재질이야. 녹슬지 않는 재질이래. 그러면 이게 굳이 이렇게 한번 꽉 조여주면 다시 풀지 않으니까 완전 좋은 거지. 자, 그리고 나서 요거는 또 교체용으로 다 돼요. 이거. 우와 그래? 와 되게 좋다. 요거는 이제 조여줍니다. 우와 진짜 좋다. 교체용으로 나중에 큰 거 하면 길게 할 때? 아니 길게 할 여기선 길게 할 이유가 없지. 그래. 그게 아니고 저거용으로 이만큼이 놀러와 있으니까 저거 다른 거 다른 헤드 길 때. 아 진짜 머리 잘 쓰셨다. 너무 좋다. 지금 이게 하나가 저기 더 올 거예요. 그래서 파라솔 거치대까지. 아 이 뒤에 파라솔까지 할 수 있게. 와 차 위에서 대박.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굿 아이디어 아니야? 우와 자 이건 자 진짜 대박이다. 우와 보세요. 이렇게 딱 되는 거야? 우와 딱 들어갑니다. 딱. 우와 신기하노. 우와 어떻게 이렇게 딱 맞췄을까? 그림이네요 그림. 어떻습니까 우와. 여러분들 죽이죠? 네. 우와 이렇게 어떻습니까? 딱 들어가요. 우와 예. 네. 그림이네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네. 자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죠. 우와 이 난간을 넘길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난간을 넘길 수 있으니까. 그냥 난간에서 거치면 돌돔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치 그렇게 해서 큰 놈들을 어쨌든 다 벗겨졌어요. 봐봐. 자 어우 이쁘네요. 블링블링. 우와 두 개 같이 꽂아졌으니까. 우와 돌돔 원투 신개념 낚시 전용 카에서 하는 또 새로운 낚시법인데. 자, 어느 정도 좀 차 좀 붙일게요, 여러분들. 넥스턴 스포츠 위에서 하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여러분들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물 되게 맑다, 여러분. 우와, 죽이죠. 여기 무늬 오징어, 대양 무늬 오징어도 많이 돌아다니는데. 물 속이 다 보인다. 우와. 깨끗합니다, 역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왔다 갔다 의자 놓고 있을 때 딱 정리가 된 상태예요. 이런 식으로 낚싯대가 가죠. 아니요 여기서는 드루뽕 안 하죠. 여기에서 잡으면 걸어져 있으면 걸려놓고서 이쪽 안쪽까지 끌고 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나가서 끌쳐줘야죠. 저번에 사자 잡은 것처럼 찰 때. 자 한번 이래저래 한번 해봐야 되니까요. 오늘 첫 시도니까. 그게 해놓는 게 나? 그럼 괜히 정리했잖아. 이씨. 안에 다 정리해놨구만. 아니지 그거 정리랑 또 틀리지. 야, 안정적인 거는 밑에가 조금 안정되어 보이는데. 여기다 원래 파라솔 여기다 설치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또 하나 더 만들 거예요. 해가 강하니까 파라솔을 이렇게 설치해서 돌돔 원투를 즐길 수 있게끔. 괜찮죠? 다 튜닝한 거예요. 밟아 뚜껑. 뚜껑이 있어야지 안에 물이 안 차니까. 자 하드탑 올리고 있습니다. 하드탑까지. 텐트는 문이 저쪽이라 저쪽으로 이거 발판으로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또 못 보신 분들 많으시지. 이게 하드탑 텐트. 딱 해서 여기 딱 올라가고 우리 여기 잡니다. 이렇게 됐나 보이나? 여기 잡니다 이렇게 누워서. 봐봐요. 여기다가 클램프를 설치하면 봐봐 여기다 설치했잖아 여기다. 그러면 낚싯대가 꼬꾸라지면 이런데 절대 못 들어요. 옷자 큰 거 걸잖아. 절대 못 들어. 절대 들 수가 없어 낚싯대. 오 맞다. 맞어? 뭐? 우와 꼭쟁이다. 우와 왔다. 뭔데 까꿍 딘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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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딘
뻑뻑 옷 좋다고요? 이건 회장님이 선물해준 거. 겨드랑이 들어봐. 겨드랑이 다 빵꾸났었는데. 이봐, 안 꿰맸잖아. 어? 이때 왔다. 2번 때. 어? 1번! 2번!
우와 꽂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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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꽂았어. 꽂았대. 오케이. 왔어 왔어 걸렸어. 왔어 왔어 돌돔. 돌돔 돌돔 걸렸대 돌돔. 돌돔.